네? 내가 갤러리 관장하면 어떨까? 정수 씨 생각은 어때? 글쎄요. 뭐 제니 씨 정도면 얘기는 그만하지. 왜? 영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 당신 엄마처럼만 안 하면 나쁠 거 없지. 들었지, 우진 씨? 다들 날 인정하는데 당신만 예외야. 정수 씨, 경매사 공부는 따로 잘하고 있지? 네. 홍 팀장, 편에 좀 적당히 하시지. 질투하나? 나 요새 새삼 느껴. 사랑이 깊어질수록 질투도 더 심해지는 거 있지? 결혼식 빨리 올려야겠네. 마음이야. 벌써 결혼식 12번도 더 했지. 참, 그 회장님은 시골 가셔도 결혼식은 하시고 내려가시는 거지? 얘기 들었어? 그럼.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시골로 내려가시다니? 아, 아직 몰랐어? 홍 팀장이 얘기 안 했나? 우진 씨. 나도 오늘 들었어. 아버님 진짜 너무하시네. 됐어. 그 얘기 그만해. 그게 무슨 소리야? 홍 회장이 은퇴를 한다고? 글쎄 그렇다니까. 정확한 얘기야? 우진 씨한테 직접 들었어. 결혼식 올리고 바로 시골로 내려가신대.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글쎄 우리만 모르고 있더라니까. 우리만이라니? 우진 씨도 오늘 들었대. 그 전에 오정수, 차영주는 미리 다 알고 있었고. 홍희진이 친자식이었어도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 아버님 진짜 이러실 줄은 몰랐어. 그리고 아버님 정말 너무하다? 엄마. 내가 관장 자리 달랬더니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있지? 뭐라고? 마치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이었어. 도대체 그 자리에 누굴 초빙하겠다는 거지? 그 속을 누가 알겠어. 아버님도 그렇고 우진 씨도 아직 마음 안 열고 나만 혼자 외톨이 된 기분이야. 관장 자리는 기다려봐. 내가 내일 홍 회장 만날 테니까. 엄마 말? 글쎄 효력이 있을까? 그치. 그 자리에 누굴 갖다 앉히겠다는 거야?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어디? 두고 보자고. 근데 이순진이 신부를 따라 시골로 내려가겠다는데 왜 홍 회장이 거길 따라 나서는 거야? 일도 사업체도 다 팽개치고. 말도 안 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도대체 그 신부가 뭐길래.
오정수 씨 지지엔 갤러리 관장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침 연속극 엄마도 예쁘다에서는 당신의 소중한 엄마의 이름을 찾아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과 사연 그리고 엄마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누구의 엄마가 아닌 엄마 자신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